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방역조치는 완화됐는데요.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 종료 시간이 1시간 연장되고 사적 모임 인원 기준도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정부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 4단계를 10월 3일까지 4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리고 모임 인원 제한도 백신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완화합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등 4단계 지역의 식당, 카페는 영업시간을 밤 9시에서 10시로 환원하고 식당, 카페에서의 모임 인원 제한도 6명까지로 확대 허용한다며 다만 낮에는 2인 이상, 저녁 6시 이후에는 4인 이상의 접종 완료자가 포함된 경우로 한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3단계 지역은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 접종 완료자 4인을 포함 최대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건의가 있었던 결혼식장의 경우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참석 인원을 99인까지 허용한다고 소개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안내자료가 제작됐습니다. 한국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는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자료를 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자료는 발달장애인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쉬운 정보를 제공하는 데 활용하기 위해 제작됐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정보와 백신 관련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보고 이해하기 쉬운 그림과 단어를 사용해 제작돼 발달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제작된 자료는 지적발달협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따른 장애인 학대 소식에 사회적 공분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난해 장애인 학대 피해자 10명 중 7명은 발달장애인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의 거주지가 39%로 가장 높았는데요. 장애인들의 학대 현주소를 짚어봤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208건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공호기관은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사례를 분석한 2020년 전국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전년도 대비 3.8% 감소했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008건으로 전년도 대비 6.7%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대 피해 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은 69.6%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 학대 유형은 신체적 학대가 29.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경제적 착취, 정서적 학대 순이었습니다. 경제적 착취 중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등의 노동력 착취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8.7%로 나타났으며 피해 장애인은 지적 장애인이 59.1%로 가장 많았습니다.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 사례는 전체 학대 사례의 13.2%로 나타났으며 주 행위자는 부모가 48.9%로 가장 높았습니다. 학대 행위자는 지인이 20.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가 19.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족과 친인척에 의한 학대는 32.8%로 지난해 대비 6% 증가했고 이웃이나 타인에 의한 학대도 41.7%로 지난해 대비 3.1% 증가했습니다. 학대 발생 장소는 피해 장애인 거주지가 39.1%로 가장 많았고 장애인 거주시설이 14.9%로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장애인 학대 의심 사례 2,069건 중에서 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에는 35.2%,
비신고 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64.8%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보고서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그간 장애인 학대 예방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제도를 개선했으며 앞으로도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가 가능하도록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의 정의를 신설해 취업 제한 명령 대상에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추가하고 장애인 관련 기관을 적용 기관으로 확대했습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범한 때에 가중처벌을 하는 규정을 신설해 장애인 학대 관련자에 대한 처벌 강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학대 현장에서 신속히 피해 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학대 피해 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학대 사건의 피해 장애인 및 그 법정 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앞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를 위해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폭력 행위자에 대한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9월 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 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족들에게 거주지가 노출돼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09년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도입됐습니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 중 가정폭력 행위자 등 대상자를 지정해 본인과 세대원의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교부를 받지 못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나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상담소 등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병원 진단서 등 추가 소명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자라도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별도의 소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교부 제한을 신청할 수 없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번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에 객관적 사실관계를 인정할 만한 증거를 첨부할 경우 별도의 소명 서류 제출 부담을 덜도록 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학대 피해 아동 보호 사실 확인서도 증거 서류에 포함하는 등 증거 서류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가정폭력 피해를 본 교부 제한 신청자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 성폭력 상담소 등의 상담 사실 확인서에 첨부하는 서류 요건을 대폭 완화해 등초본 교부 제한 신청이 용이하도록 했습니다. 그동안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가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하려면 상담 사실 확인서와 함께 피해를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면서 첨부 서류로 병원 진단서와 경찰관서 발급 자료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진과 문자 등 피해 입증이 가능한 증거들을 다양하게 인정함으로써 선택의 폭을 넓히고 교부 제한 신청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가연입니다. 세계 각국에 굶주리고 소외된 이들을 위해 빵으로 사랑을 전하는 이들이 있어 정우선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1년 365일 매일 아침 막과 영양으로 포장된 빵들이 가득 쌓입니다. 이 모두가 기부를 위한 빵들입니다. 제빵 교육과 함께 맛있는 빵이 만들어지는 이곳은 경기도 의정부시 용현동에 위치한 사단법인 지구촌 친구들 사나이 12 바스켓. 의료봉사 동아리로 시작해 제빵 교육을 통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국제구호 NGO입니다. 지금까지 원조가 필요한 32개국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교육 나눔이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도에 네팔 대지진 때
긴급 의료팀이 꾸려질 때 저도 참여를 해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지구촌 친구들의 지금까지 쭉 그 봉사를 이어남아 계기가 되지 않나 싶고요. 제 3세계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의료했던 이제 그런 빵 기술을 전수함으로써 경제적인 자립을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시작이 됐는데 탈북민들 좀 어려운 이런 분들에게 연결이 되면 그분들에게 빵 기술을 좀 전수를 좀 해드리고 그 단체에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도움을 주지 않을까 싶고요. 2018년 운투바이오 사옥 1층을 기부해 세워진 12바스켓은 제3국가 청년들을 초청해 무료로 제빵 기술을 전수해주고 그들이 자국에 돌아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국내 봉사자들을 위한 무료 제빵 교육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This will be a big help for our country. We can do the same as they are doing here in 12 baskets. We can help a lot of people in the Philippines. When we go back to Philippines, maybe we can do the same as 12 baskets doing here. Yeah, they make bread. They teach people how to make bread. And they donate to the people around. This is a great mission, yes. So we're so thankful for this wonderful opportunity. 12 바스켓의 그 정신이 기본이 구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나 마음 편하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라는 것, 모든 게 무료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나눔을 하는 빵은 봉사를 위해 모인 수강생들이 매일 손수 만든 건강한 빵입니다. 또한 특별 식이 조절이 필요한 수혜자를 위한 맞춤형 기부도 상담을 통해 심도 있게 진행합니다. 좋은 제품을 주시니까 봉사자들이 되게 행복하게 됐어요. 색소 들어가거나 이런 제품들이 없어서 알러지 반응 확실히 있어요. 사람은 빵을 만들고 빵은 사람을 살린다는 12 바스켓의 정신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는 물론 지구촌 빈민국들을 향한 봉사자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복지TV 경기방송 정선입니다. 아산시에서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활력과 도움을 주기 위한 뜻깊은 재능 기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산시 소상공인회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힘들어하는 지역 주민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뜻깊은 재능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350명의 소상공인이 가입되어 있는 모임회는 아산 가수 동호회를 지원하며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모여 난타와 무용을 연습하고 공연을 하며 힘들어하는 지역사회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의 관광지 홍보 영상을 제작함에 따라 관광객들에게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관광지 홍보 영상은 충남 아산에 있는 봉곡사에서 진행되었습니다. 황희덕 회장은 회원들과 촬영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관광지가 적극적으로 홍보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코로나19로 지쳐가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합니다. 충청남도가 도민들을 위해 가족이 함께 소중한 추억을 만들고 가족 사랑을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충남도청에서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도민을 위로하고자 양승조 충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가족 사랑 힐링 토크 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공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거리 두기 좌석제로 운영되었습니다. 가요와 뮤지컬 공연을 시작으로 힐링 토크가 진행되었으며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이날 공연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에게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남 고흥군이 제1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을 열고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한 이들을 격려했습니다. 고흥군은 지난 2일 고흥문화회관에서 제1회 마리안느 마가렛 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송귀근 고흥군수와 송영현 고흥군의회 의장과 전국 간호사회 그리고 전국 22개 자원봉사센터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간호부문 대상에 강선화 재외한인 간호사회 총회장이, 봉사부문 대상에는 박희성 사랑나눔 봉사회장이 선정돼 상장과 각각 상금 1천만 원을 수상했습니다. 올해 첫 회를 맞는 봉사 대상은 고흥 소록도에서 한센인을 위해 43년 이상 봉사한 마리안느 마가렛의 숭고한 봉사 정신을 계승한 자원봉사자를 발굴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됐으며, 이날 시상식은 간호부문과 봉사부문으로 나눠 전국 단위로 추천받은 대상자를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전남 여수시가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함께 머리를 맞댔습니다. COP28 유치 중심도시 여수시가 지난달 31일 시청에서 한국환경공단과 시민사회단체, 상인회 등과 아이스팩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COP28 여수 유치를 기원하는 시민 실천을 이끌어내기 위해 추진됐으며, 아이스팩 재사용 수요처인 상인회와 분리배출과 홍보 활동을 펼칠 도시관리공단 주택관리사협회 여수지부 등이 상호 간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공유하게 돼 실질적인 아이스팩 재사용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수형 아이스팩 재사용 사업은 깨끗한 젤타입 아이스팩을 수거박스에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 누구나 가져다 사용하는 방식이며, 여수시는 아이스팩 수거함과 수거박스 설치, 수집, 운반 등 총괄관리와 홍보에 나서게 됩니다. 생동하는 수묵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막을 열었습니다. 전통 수묵을 대중화하고 그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한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지난 1일 목포 문화예술회관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10월 31일까지 61일간의 수묵 대장정에 들어갔습니다. 행사는 수묵 주제 안무 공연과 김영록 도지사의 개막 선언과 환영사에 이어 김부겸 국무총리와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영상 축하 메시지와 개막 축하 행사 등의 순으로 치러졌습니다. 목포와 진도 각 3개 전시관에서 열리는 2021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국내외 15개 나라 200여 명 작가의 수묵 작품이 전시됩니다. 현대인들의 진솔한 마음을 작품으로 드러낸 김성열 작가의 전시가 여수에 열렸습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 현장에 이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현대인의 자화상이라는 주제로 회화 작업을 하고 있는 김성결 작가의 작품이 여수 결 갤러리에서 전시 중입니다. 작품마다 마주한 새로운 이미지의 인물들은 강렬한 색채와 기괴한 얼굴 표정을 한 비현실적인 모습으로 외면적인 얼굴이 아닌 내면에 있는 여러 감정을 표현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작가는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감정을 표출하지 못하는 현대인의 마음을 드러내 작품 속 인물들을 통한 현대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여주는 작업을 연출했습니다. 요즘 이제 현대인들이 모두 다 그렇진 않겠지만 그 각 상황 상황마다 약간 가면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상황 상황 속에 있는 자기의 얼굴들이 좀 진실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 자기의 진실된 그 진정한 자아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 생각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죠. 살아가면서 이제 자기가 어떤 모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도 많은데, 그냥 제 작업들을 통해서 자신은 지금 어떤 상황에 살고 있고 정말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나라는 좀 생각을 좀 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및 동남아시아 등에서 개인전과 단체전 등 활발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김성결 작가는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실험을 통해 화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이고 가식적인 표정이 아닌 진솔한 모습을 담은 작품들은 다양한 자화상을 통해 진정한 자아를 생각해보는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 2년여간 이어져 오고 있는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방역 피로감을 앓고 있습니다. 몇몇 국가들은 이미 위드 코로나를 선언하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도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가운데 리얼미터 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6명이 조기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데 찬성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백신 접종률의 가파른 상승을 언급하며 일상으로의 빠른 회복과 새로운 방역체계 모색을 언급한 바 있는데요. 내수 경제는 높은 물가 등으로 여전히 어렵지만 8월 수출 호조 소식 등 여러 긍정적 소식도 있는 만큼 코로나19로부터의 빠른 회복을 위해 마지막까지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방역수칙을 잘 지켜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